우리나라 지자체 중 최초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기도. 그중 청년 기본소득은 수혜자 10명 중 8명이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선 이 기본소득에 관한 2019 도정정책 공론화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생소한 이 공론화 조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공론화 조사란 도민이 정책 사항에 관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조사 방식을 말합니다. 이번 경기도 공론화 조사는 의제인 기본소득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해 주셔서 경청과 토론을 통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교환을 해서 그 필요성과 대안, 정책적 대안을 이제 도출할 수 있는 과정에서 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접 참여를 통해서 정책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의미가 있었고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기본소득이 하나의 그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정책으로. 장장 6개월 동안 수기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 2019 도정정책 공론화 조사. 참가자 중 무려 70% 이상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는 최초로 실시한 이번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를 기념하며 경기도민과 도민참여단께 헌정하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노래 선언. 모두의 권리